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방학 지나고 왔더니 막 되게 멋있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 네.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이제 PPT를 썼는데, 예, 네, 보시다시피 지금 요약집 갖고 계시죠? 예. 네. 요약집. 예, 네, 요거를 직접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예, 네, 좀 편리해진 것 같아요. 예. 네. 나와라. 예, 그죠. 이렇게 해서, 예, 예. 예. 제가 뭐 이 정도 돼요. 그래서. 그죠. 예. 예, 뭘 못해요? 아, 공포 선생님 이거 못하세요? 예, 예, 뭐. 예, 그러시구나. 예. 이 정도야, 뭐. 충분히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예, 페이지도 바로 넘어가거든요. 예, 페이지. 키보드를 갖고 해야 되는데, 예, 키보드. 예. 예. 약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자, 우리 요약집은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79페이지. 79. 자, 79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장부의 공개 이렇게 나와 있죠? 장부 공개. 자, 여기서부터 올 겁니다. 자, 예, 자, 장부 공개. 여기서부터 올 거예요. 예. 79. 예. 예, 자, 보시죠. 예. 자, 79페이지. 자, 장부의 공개. 여기서부터 오늘 진도 차례거든요. 예. 자, 여기, 누구든지 보시죠?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자, 등기 기록. 자, 등기 기록은 두 가지가 돼요. 열람도 되고, 증명서도 되고. 자, 둘 다 되는 거죠? 누구든지. 네, 부속서류. 요거 다르죠? 부속서류. 자,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자, 열람만 됩니다. 열람만. 근데 이건 누구든지 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는 부부만 된다. 자, 구별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등기 기록하고, 부속서류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요거랑 같이 비교할게요. 어디 갔어? 자,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자, 등기부가 됐건,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됐건, 전쟁이나 천재지변일 때만 들고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들고 나옵니다. 자, 이거 다 외우시죠? 네. 등기부든, 등기부의 부속서류든, 또는 등기부와 부속서류든 다 똑같아요. 네, 자, 요 부속서류 중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부속서류 중에 신청서 그 밖에 부속서류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청서 그 밖에 부속서류 그러면 자 법원에서 부를 때도 나올 수 있다.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 자, 이외에는 뭐가 됐든지 못 나갑니다. 다른 데서 부르면 절대 안 나가요. 뭐든지. 네, 요거는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를 때는 나올 수 있다. 자, 구분되시죠? 이렇게. 자, 등기부냐, 등기부의 부속서류냐, 또 신청서 부속서류냐,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예. 자, 이 부속서류에 대해서 등기부의 부속서류하고 신청서 부속서류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서류가 엄청 많아요. 한 30~40여 가지를 다 나눠서 분류해가지고 해드리면 외우실 거예요? 시험이 안 나오는데, 예, 의미 없다니까. 예,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자, 뭐가 등기부의 부속서류고 뭐가 신청서 부속서류냐 그러면 제가 규정에 있는 거 한 30가지 쫙 해가지고 나눠드리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등기부 또 등기부의 부속서류, 등기부와 부속서류 다 똑같아요. 됐죠? 예, 근데 이거는 신청서 부속서류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자, 등기부, 등기부의 부속서류,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전쟁 아니면 안 된다. 예, 자, 근데, 신청서 부속서류는, 예, 전쟁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부를 때도 나올 수 있다. 자, 이 정도 외울 수 있죠? 이게 의외로 지문에 한 줄씩 꼭 나옵니다. 답으로도 나옵니다. 예, 의외로 저 중요하게 취급이 돼요.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 자, 요겁니다. 방금 보신 게 이거예요. 자, 등기 기록 부속서류. 요거는 더 간단해요. 자,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쉽죠? 자, 등기는 누구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등기부의 부속서류건, 신청서의 부속서류건, 어쨌든 부속서류. 그죠? 자, 요거는 열람만 돼요. 열람만 되고, 증명서 발급은 아예 안 됩니다. 자, 이거를, 예, 열람을 그것도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 한해서.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장난칩니다. 예. 자,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론만 됐다고 문제가 안 풀려요. 문제풀이는 이론 어설프게 한 사람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야 문제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 부속설에 대해서, 누구든지, 부속설에 대해서 이해관계는 부분에 한해 열람할 수 있다. 자, 앞에 누구든지 붙었어요. 자,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해관계는 부분에 한해서, 부속설로. 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다. 오예요, 오. 앞에 누구든지 괜히 붙인 거야. 헷갈리라고. 뭔지 아시겠죠? 뒤에 이해관계는 한해서가 붙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이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요거, 열람 요거 두 개 비교하시고요. 예. 시험장 가면 정신없대니까. 자, 앞에 보세요. 자, 등기 1호. 자, 매도공신. 요즘 매도공탁이라고 제가 바꿨어요. 매도공탁. 자, 매가 뭐예요, 매? 매매 목록. 목록. 매매 목록. 자, 도는? 도면. 공은? 공동. 담보. 목록. 자, 매는? 매매. 목록. 자, 목록이 두 개예요. 자, 매매 목록은, 자, 언제 내는 거예요? 매매할 때. 목록이니까 부동산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만 넘으면 매매 목록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공. 공동. 담보. 목록. 자, 요거는 뭐 할 때? 담보. 담보를 몇 개 이상 잡을 때? 5개 이상 잡을 때.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세 개로 나옵니다. 5개, 3개 바꾸는 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올해 간평사에도 이거 3개로 나왔어요. 답으로 냈어, 그거를. 틀린 질문으로. 그죠? 되게 아주 흔하게 냅니다. 등기법에서 숫자가 아주 장난치고 이거밖에 없어요. 5개, 3개.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매매 목록 이제 한 개일 때도 내는 경우 여기 또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탁. 신탁, 원부. 그래서 매도 공탁 이렇게 네 개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넓게 보면 등기 기록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보전. 그렇죠? 연구보전. 네. 그다음 자, 폐쇄 등기부도 자, 우리 예, 당연히 연구보전 한다. 이것도 등기부로 포함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폐쇄됐으니까 현재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옛날 등기란 말이에요. 옛날 등기.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 다 폐쇄돼 있어요? 옛날 종이로 된 등기 다 전산 입력했겠죠? 옛날 종이는 지금 현재 연구보전 하고 있어. 자, 요거 열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열람 증명서 발급할 수가 있어. 열람 증명서 다 됩니다. 대신에 증명서의 종류는 좀 제한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려면 다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등기부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보전한다. 자, 그럼 등기부는 누가 써요? 등기관이 쓰겠지. 그럼 신청서는 누가 써요? 신청인이 쓰겠지. 그죠? 뭐가 더 중요해요? 등기부가 중요하지. 등기관이 쓴 거니까 이거 연구보전하고. 자, 우리 신청인이 쓴 거는 몇 년 보전? 5년 보전. 신청서, 자, 신청 정보 이렇게 붙으면 전부 다 5년 보전이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요거 두 개고요. 10년도 있고, 1년도 있고 있는데, 걔네들은 나오면 찍으세요. 못 외워요. 너무 많아서. 못 외우니까. 자, 5년짜리는 다행히 무조건 신청서 내지는 신청 정보 이렇게 써 있어. 천만 다행이야. 요건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신청서. 그 다음에 등기다 그러면 무조건 연구보전이고.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왠지 처음 보는데 중요해 보이면 10년. 처음 보는데 좀 잡다해 보이면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찍으면 돼. 자, 이 정도 두 개 구별할 수 있죠? 요 두 개 구별해. 이, 다행히 요게 좀 잘 나온 편이에요. 연구보존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죠? 요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개를 봤어요. 자, 좀만 더. 자, 열람, 증명서 발급할 때. 자, 매도, 공, 탁. 자, 외울 수 있죠? 매도, 공, 탁. 자, 요것도 증명서 발급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 자, 요런 뜻에 표시가 있을 때. 무조건 발급해준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것 좀 해주셔라고. 자, 표시가 있을 때만 포함해서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 추가합니다. 구분 건물. 자, 구분 건물 얘기 좀 다르죠? 자, 구분 건물에 같은 경우에는 발급, 자, 열람에 대해서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와 해당. 이게 붙어야 돼요. 와 해당.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느냐? 한동 건물 표제부만 한 개로 본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체 전유분을 한 개로 본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해당을 잡으셔야 돼. 그죠?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칠 거란 말이죠. 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조작키가 좀 달라져 있어가지고 안 바뀌냐? 어디 갔어? 갑자기 어디 갔죠? 어, 여기 있다. 네. 왜 안 나와? 네, 됐죠? 네. 자, 그럼 지금 이제 방금 보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 우리 교재 여기 다 써 있어요.
자, 여기 써 있어요. 네, 장부의 보관 및 반출이라고 써져 있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등기부는 영구보전. 나왔죠? 등기부는 영구보전. 그 다음에, 자, 전쟁, 천재지변. 네, 요 이외에는, 옮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등기부. 등기부. 자, 등기부래요. 네, 등기부도 그렇지만, 등기부의 부속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등기부의 부속서류도, 자, 부속서류죠? 이거 부속서류라고 하지만 사실은 등기부의 부속서류니까 등기부는 같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자,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옮기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자,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이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도 별표. 자, 요거는 법원의 명령이나, 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자, 요거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전쟁 안 났어도 들고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자 기타 장부 보시면 매도공탁 그랬죠? 매도공탁 요것도 영구 보존이다. 자 매도공탁 요 밑에 나왔습니다. 매도공탁 나왔고요. 자 여기 보시면 신청 정보 나와 있죠? 신청 정보 몇 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밑에 6번 장부에 공개가 나와 있어요. 자 방금 보신 거죠?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부속서류는 열람만 그것도 이해관계인 부분만 가능하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등기부는 종이에요, 컴퓨터요? 등기부는 종이요, 컴퓨터요? 자, 100% 컴퓨터요, 종이도 있어요? 100%, 100%. 그러면 꼭 해당 등기소에 가야 될까요? 아무 등기소에 갈까요? 아무 등기소.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 자, 여기 가서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자, 뒷장 넘어가시면, 자, 뒷장 넘어가시면, 예. 자, 신청서는, 자, 신청서. 누구나 열람이에요? 이해관계만 열람이에요? 신청서. 신청서는 등기부예요? 부속서예요? 부속서류지. 좀 둘 중요한 거잖아요. 요거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이해관계인 열람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대리인을 쓰며 내가 관계인의 이 대리인이다. 라고 증명서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리인이 왔는데 신청서나 부속서류 열람을 청구하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돼요. 내가 관계인이 보내서 왔다. 이러셔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 기록은 누구나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기록 열람할 때는 이런 거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나 가도 되는 거니까. 네, 자,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열람을 하려면 내가 관계인이 시켜서 왔다라고 증명서에 같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매도 공탁 보이시죠? 자, 요것도 표시가 있어야 돼. 표시가 있어야지 발급하지. 언제나 발급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구분 건물 할 때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됐죠? 와 해당.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우리 문제집 잠깐 볼게요. 문제집. 자, 문제집 원고는 아직 못 받아서, 예, 문제집 원고 오면 제가 이 문제집도 같이 여기다 띄워가지고 같이 봐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원고 요거를 못 받았어요. 자, 우리 문제집은, 예, 페이지. 자, 169페이지. 문제집 페이지 169페이지. 자, 169페이지의 대표 유형 보이시죠? 대표 유형. 자, 1번부터 보죠. 구분 건물에 있어서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동그라미 전부. 자,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함으로. 자,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표제부와 전체. 틀렸죠? 와 전체. 자, 와 전체가 아니라 와 해당. 와 해당. 자, 와 해당 전유분. 요걸 합쳐서 한 개로 본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다음 2번에 보시면 등기상 증명서 발급 청구. 자, 우리나라 등기는 종이에 컴퓨터요? 컴퓨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아무데나 되는 거죠? 아무데나.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증명서 발급 받을 수가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우리 집 프린터에서 증명서 발급이 됩니다. 우리 집 프린터. 자, 3번. 누구든지 나왔죠? 누구든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 밑줄 치세요.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 자, 다 되는 게 아니죠. 이해관계 부분에 한해서 부속서류 네모. 부속서류. 부속서류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장난치는 거예요. 요 앞에 누구든지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건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4번. 대리인이 신청서나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 저 사람이 시켜서 왔다. 라고 얘기를 꼭 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증명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예. 자, 이거는 부속서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등기를 열람하는데 증명이 된다.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등기 열람할 때는 아무나 다 되는 거라서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죠. 자, 5번 보세요. 신탁원부탁 공동담보목록 공. 도면에 도.
자, 매매 목록에 매. 자, 매도 공탁. 이것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고, 요거 언제나 해줘요? 표시가 있어야 돼요.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도 공탁이죠. 자, 매가 뭐라고요? 매매 목록. 자, 언제 낸다고요? 매매를 하는데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자, 도는 뭐예요? 도. 도면. 자, 도면 언제 들어가요? 도면은, 자, 팔 때 빌릴 때. 빌릴 때, 그죠? 전부 일부. 일부 빌릴 때. 일부 빌릴 때 요만큼 빌려요라고 도면에 들어갑니다. 자, 일부는 못 팔아요. 일부를 팔라고 그러면 잘라 팔아야 되니까. 일부 상태를 못 파니까 팔 수는 없고, 일부를 빌릴 수 있다. 빌릴 땐 요만큼 하고 그려내야 된다. 요 도면이에요. 예. 자, 공, 뭐, 공, 공, 공. 공동 담보 목록. 자, 담보가 현재 담보권에서 두 개 있어요. 전세도 담보예요. 저당도 담보예요. 그래서 공동 전세 목록, 공동 저당 목록.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몇 개 이상일 때? 다섯 개 이상일 때 목록, 공동 담보 목록. 그다음에 신탁업은 신탁 등기를 할 때, 자, 탁 신탁 업부가 같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공탁. 이것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니까 영구보전 해당되고, 예, 증명서 받지 못 받을 때는 표시를 해야 된다. 언제나는 아니다. 자, 넘어가시면 24번 보시죠. 자, 24번. 자, 24번 문제 볼게요. 170페이지입니다. 자, 24번에 1번 보세요. 1번. 자, 등기부, 폐쇄 등기부 전부 다 전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중앙관리소에 보관하고 전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들고 나올 수 있고요. 이 외에는 자,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이거 뭐 당연한 소리죠. 자, 2번도 똑같습니다. 근데 2번은 등기부의 부속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완전 전산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등기소에 보관합니다. 등기소. 그래서 이것도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는 옮기지 못한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같은 말이야. 결국 같은 말이고요. 자, 3번이 달라졌죠? 3번. 3번은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소를. 이건 등기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쟁 천재지변 이외에도 옮길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뀌셔야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밑에 4번 지문과 5번 지문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안 나왔고 보통 이제 등기관들 뽑는 시험에 보통 나오는 거라서, 예, 우리들은 뭐 그런 것까지 알 건 아니에요. 그래서 1, 2, 3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25번 볼 겁니다. 25번. 자, 25번에 1번에 보시면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 등기기록, 네, 뭐, 등기기록. 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상에 전부 다 1번에 열람, 동그라미, 열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등기기록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번. 그다음에 2번 보세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자, 등기기록, 네, 뭐, 등기록. 2번에도 등기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기록된 상에 전부 또는 일부의 증명서, 자, 증명, 동그라미, 증명. 증명하는, 자, 등기상 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세트예요. 1번, 2번 세트. 둘 다 등기기록이고, 자, 둘 다 누구든지 열람, 누구든지 증명서. 둘 다 된다라는 거죠. 1번, 2번. 네. 자, 3번. 등기기록의 부속서류. 자, 신청서 부속서류. 요거는 공개자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가 없고요. 자, 누구든지 이해관계는 분의 열람을 청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누구든지 안 들어도 되는 거를 괜히 집어넣은 거예요. 어쨌든 이해관계 부분의 열람은 가능하다. 4번. 자, 등기기록의 열람 증명서 발급 청구는 꼭 관할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건 아무 데서나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되고, 자, 다 가능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5번은 또 나왔죠? 매도 공탁. 자, 이것도 신청한 듯에 표시가 있을 때, 이것도 해주셔라고 표시가 있을 때만 포함 발급하고 언제나 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26번도 한번 볼까요? 26번. 26번. 1번에 폐쇄한 등기기록. 자, 폐쇄 등기기록도 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폐쇄 등기기록도 증명서 발급이 되는데 말소사항 포함된 내용만 발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엊그제 자, 밴드로 합격하신 분이 질문을 했어요. 합격 2년 전에 합격하셔서 심지어 2년 전에 합격하신 분이 등기부 등본을 떴는데 이 등기부는 보존 등기가 없대는 거야. 아, 갑구에 2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처음 본데. 그래가지고 제가 말소상 포함이에요, 현재 유효상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 유효상만 나오는 거래. 그래서 지나간 거는 빠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현재 소유자만 표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심지어 합격한 지 2년이나 되신 분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죄송해요 이러면서 다 자문자답 했더라고요. 제가 잘못 뽑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래서 말소상 포함된 거를 다 발급받으면 예전에 있었던 것까지 쫙 나오는 거고, 자, 만약에 예전이 다
빼버리고 현재 살아있는 것만 발급받으려면 현재 유효상 이렇게 해서 발급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폐쇄된 등기부는 어차피 유효상이 없어요. 폐쇄됐잖아요. 다 옛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거 다 되는 것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폐쇄등기 기록도 증명서 발급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냥. 네. 해주긴 해주는데 다 옛날 거니까 네, 말소사항 다 포함돼서 이런 유형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신탁원부 또 나왔죠? 공동담보, 도면, 매매 목록. 자, 이거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포함해서 발급하고 열람합니다. 자, 3번 보세요. 구분 건물 나왔죠? 3번. 자, 구분 건물. 증명서 발급할 때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 맞죠? 자,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기록으로 본다. 틀렸어요. 자,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장난을 좀 칩니다, 이거. 앞에 보세요. 네. 자, 여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이제 교재 72페이지에 해놨거든요. 자, 구분 건물이다 그럼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한동 건물 전부 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나면 한 개의 등기 기록으로 뭘 둔다? 표제 부른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다음에 시험 지문에 만약에 전유 부분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유 부분마다 각 구분 건물마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하셔야 돼. 그다음에 지금은 뭐가 나왔냐? 자, 지금은 증명서나 열람이 나왔어요. 공개하는 거지. 자, 이럴 때는 요거 두 개 합쳐서 요거와 요거. 한동 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 요거 합쳐서 한 개로 본다. 자, 이거는 본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하나야, 이게. 표제부 요걸 하나라고 치고, 예, 요 경우는 하나라고 본다예요. 그렇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증명서 발급받을 때, 열람할 때는 요거를 한 개로 본다, OX. X.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와 해당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이 세 가지를 싹 섞어버리면 지문에서 거의 못 구별합니다. 이거는 미리 외우고 예상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네? 전부 나왔네? 그럼 한 개 하는 거고. 자, 전유분마다 나왔네? 아, 그럼 표제부 갖고 읽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전유분마다 갖고 읽고 만든다 OX. X. 전유분마다 표제부 갖고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는 와 해당 이렇게 찾아내셔야 돼요. 와 전체 하면 틀리는 거죠. 예. 자, 요거를 가지고 말을 싹 바꾼 거예요. 그래서 26번에 3번을 다시 들어가 보시면 구분 건물 증명서라고 분명히 딱 나왔단 말이에요. 구분 건물 증명서, 그럼 와 해당인데?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네, 자, 요거를 전부에 대해서 한 개로 본다 이랬기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장난치는지 아시겠죠? 예, 요거는 거의 뭐 이걸 못 외우고 있으면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4번은 참고로 한번 봐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4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 자, 누가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넣었어. 근데 그날 바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 다음날 나오거나 저녁에 나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단 말이죠. 예. 자,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는 증명서 발급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이거 증명서 발급했다가 조금 있다가 등기 하나 더 날 수 있잖아요. 이해되고 있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증명서 발급을 했는데 을구에 아무것도 없어. 깨끗한 부동산인 줄 알았어. 근데 을구에 저당이 진행 중이었어. 이러면 조금 있다가 저당이 턱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자, 되게 무서운 상황인 거 아시겠죠? 지금 졸리면 안 돼. 지금 막 못 알아듣고 이러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합격하시고 나서 등기부등본 딱 뜰 때가 있잖아요. 등기부등본 딱 집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자, 뭘 의심하는 거야, 지금? 뭐 진행 중인 게 있다. 내가 등본 발급 신청을 딱 까딱 했을 때 그 직전에 뭔가 등기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심각하죠? 지금 졸면 안 돼. 못 알아들으면 이거 나중에 또 문제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뭔 일인지 상황 판단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계속 읽어봐요. 그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표시해. 발급을 하되 뭐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다 라고 표시해서, 자, 그렇게 해서는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발급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사유를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래도 발급하시겠습니까 하면 위에 이제 표시가 돼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되게 심각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등본 발급받을 때 만약에 발급이 안 되면 뭔가 진행 중인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바로 막 저당 같은 게 턱 붙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좀 약간 뭐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중개를 하실 때 손님하고 등기부등본 떼어놓고 설명하겠죠? 어떤 분이 또 그런 걸 해야 되니?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 물건 소개하면서 등기부, 등본, 대장 다 펼쳐놓고 표제부 설명하고 갑골구 설명해야지. 그 얼굴에 깨끗하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계약서 쓸 때도 한번 다시 떼봐야지. 안 그래요? 계약서 쓸 때 떼보고 다시 확인해야죠. 그죠? 예, 중도금, 잔금 치르면서 확인해야죠. 그 잔금 치르고 등기 집어넣으면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등기 딱 끝나고 이 양반의 소유권 완전 넘어갔다는 거 어떻게 알아? 예? 내 손님한테, 매수인한테 완전 소유권 넘어갔다는 거 어떻게 알아? 또 떼봐야지. 또 떼봐서. 떼봐서 뭘 확인해야 돼요? 접수일자. 등기가 맞춰졌으면 언제부터 이사할 거예요? 접수한 때부터. 그것 때문에 지금 등기법 배우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배우는 거라고. 예? 그러니까 수시로 그 하나의 물건에 몇 번을 떼어야 된다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 떼어보고, 계약서 쓸 때 떼어보고, 중도금 잔금 칠 때 떼어보고, 저 등기 넘어가서 제대로 됐나 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하는 게 이 접수일자부터 소유자가 되신 거예요. 라고 설명하라고. 그것 때문에 등기법을 이 과목에 집어넣었다니까? 그런 거는 다 까먹고, 그죠? 엉뚱한 것만 자꾸 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등기법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이거예요. 언제부터 이 사람 거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등기가 맞춰졌으면. 자,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무슨 효력이요? 등기 효력. 등기 효력 중에 첫 번째가 물권변동. 두 번째는 대항력. 이런 효력들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그것 때문에 등기법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등기부 등본 띄고 이거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하려고 띄었는데 안 나와.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딴 게 진행된 게 있다니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시험엔 안 나오겠지만, 예,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지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봤고요. 예, 됐어요. 예. 시험은 요 정도 선에서는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는, 앞에 칠판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자, 그 다음으로는 총론 얘기할 겁니다. 총론. 자, 총론.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좀 쉬어야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등기 총론. 자, 우리 요약집으로는, 자, 81페이지입니다. 요약집은 81페이지. 자, 요약집 81페이지고요. 이거 좀 꺼도 되죠? 어느 순간부터 선풍기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제가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풍기가 막 싫어지더라고요. 예. 자, 81페이지 펴보시고 앞에 보세요. 자, 등기 절차 총론의 첫 번째 등기관의 개시, 등기 개시 나옵니다. 그럼 질문. 자, 등기관은, 자, 등기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요? 조금 하고 싶어요. 자,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등기관 일을 조금 하고 싶다. 근데 왜 일을 할까요? 등기관이 등기부에다 이름을 써준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 누구? 이렇게 써준 거지. 왜요? 예, 신청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신청. 자,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청인이 하는 거지. 자, 신청인이 신청서를 써가지고 냈겠죠? 그러면 등기관이 이걸 보고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하기 싫으니까. 각하사유를 찾는 거지. 각하사유를. 각하사유. 각하사유 11개 중에 하나라도 걸렸다. 아싸! 각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걸리면 해줘야지. 그렇죠? 기본 원칙 이거예요. 등기관 등기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 해요. 근데 왜 하냐 그러면? 신청이 있으니까. 자, 말로 해요? 종이를 써요? 종이를 써. 그 종이 이름 뭐예요? 신청서. 신청서로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이.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근데 그 신청을 자 당사자가 안 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뭐라 그래? 촉탁. 촉탁서로 우편을 날린다고. 관공서. 자, 관공서는 등기소에 뭐 한다? 촉탁한다. 그래서 신청 촉탁이 있으니까 한다. 신청 촉탁 없으면 등기해 안 해? 안 해. 안 해. 됐죠? 자, 신청 촉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자,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이거 왜 해줘요? 신청 촉탁도 없는데 왜 이럴 때 할까요? 이때는 법에 써 있어. 자, 법률에 규정이 따로 있어. 이때는 네가 움직여야 된다는 법에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뭐가 꼭 있어야 돼? 신청이나 촉탁이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다시. 자, 이건 그냥 규정이거든요. 자, 보세요. 자,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뭐 있어야 돼요? 당사자, 신청, 또, 관공서, 촉탁이 있어야 돼. 자, 관공서가 누구예요? 관공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네들이 등기소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지 못한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직권등기와 명령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중에 지금 우리는 촉탁 얘기를 할 겁니다. 촉탁. 자, 앞에 보시면 자 촉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관공서.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 어디다 촉탁해요? 등기소에다 촉탁하는 거예요. 그죠? 자,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자, 앞에 보세요. A가 자, B한테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상이야. 그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가니까 A가 등기 의무자고 B는 등기 권리자. 등기 내놔라, 이죠? 예, 자, 똑같이 하나 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 칩시다. 자,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관공서인가? 관공서. 그죠? 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 됐다.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신청이요, 촉탁이요? 신청이요, 촉탁이요? 자, 여기서는 등기 권리자. 이쪽이 관공서야, 관공서. 그죠? 자, 신청이요, 촉탁이요? 걔는 왜 또 관공서냐? 1번 이주마지. 관공서가 의무자면 신청이다, 촉탁이다? 촉탁, 촉탁. 누가 또 신탁이래, 신탁. 네. 자, 관공서 걸리자면, 자, 신청이다, 촉탁이다? 촉탁, 촉탁, 촉탁.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뭐일 때? 등기 권리자일 때. 자,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요. 촉탁, 촉탁인데, 그냥은 안 되고, 적어도 의무자의 승낙 정도 받아야 된다. 그, 이걸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자, 국가 지자체가 걸리자면, 승낙 없어도 된다, OX. X.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적어도 승낙은 받아야 촉탁이 된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뭐일 때? 의무자일 때. 자, 요것도 뭐예요? 촉탁, 촉탁. 자, 이거는 촉탁이지만 공동신청에 의할 수도 있다. 공동신청에 의할 수도 있다. 됐어요? 자, 이리 옵니다. 이것도 촉탁, 이것도 촉탁이지만 어차피 당사자죠? 그러니까 공동신청에 의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자, 이 친구가, 자, 이 친구가 관공서잖아요. 이 의무자면 얘는 인감증명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안 내요. 인감증명 혜택을 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 의무자니까 얘네 장롱에 등기필정보 이거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관공서는 등기필정보 인감증명 낼 필요가 없다. 됐죠? 자, 이쪽으로 옵니다. 관공서가 걸리잖아요. 그럼 얘는 인감증명 일반이잖아요. 자, 낼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일반인 내야 돼. 인감증명. 인감은 항상 의무자 되는 거니까. 자, 얘 등기필정보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함정이에요. 자, 촉탁이면 등기필정보는 낼 필요가 없고요. 인감증명은 불공평하게 돼 있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예, 요거가 조금 디테일하긴 한데 지문에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자, 요 얘기를 자, 또 그림 그리고 있으면 제가 섭섭하니까 말을 좀 바꿔보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우리 교재에다가 관공서가 의무자일 때 등기필정보 X, 인감증명 X 돼 있죠. 관공서가 권리자라면 역시 의무자는 등기필정보 X, 인감증명 O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그 앞장에 보시면 자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중에 촉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촉탁. 자, 촉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촉탁은 관공서, 자 국가나 지자체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자인 경우도 촉탁, 의무자인 경우도 촉탁, 그래서 거래 당사자로서 들어온 경우도 촉탁인데 요거는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공동신청 가능하다라고 써져 있어요. 공동신청 가능하다. 그렇고요. 자 이거 말고도 또 촉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다음 촉탁. 자, 경매 관련된 거 전부 다 촉탁이요. 자, 경공매 관련된 거, 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전부 다 촉탁입니다. 자, 촉탁으로 돼 있는 것들은 대부분 관공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뻔하게 촉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얘네들은 꼭 촉탁으로만 해야 돼. 자, 얘네들을 신청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각하돼요. 할 수 있죠, 각하. 자, 반드시 촉탁으로 해야 될 거는, 요거는 신청으로 하면 각하된다. 자, 다음. 자, 촉탁 등기는, 자, 원칙적으로는 촉탁으로 할 거지만, 공동신청으로도 원래는 가능하다. 원래는 가능하지만, 자,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있다. 자, 요 경우는 신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각하된다. 자, 이때 각하된 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게 걸립니다. 됐죠? 자, 우리는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 없어? 자, 우편 신청은 안 돼요. 자, 이건 우편 촉탁.
자, 우편 촉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촉탁 등기는 검인 안 받아도 돼요. 검인 안 받아도 되고 등기 필정부 안 내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근데 인감증명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인감증명 안 내는 경우는 관공서 지가 의무자일 때 이럴 때만 면제시켜줘요. 상대방은 그냥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좀 불공평하다. 그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하는데요. 대장하고 등기하고 부동산 표시가 딱 맞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안 맞으면 원래는 각하예요. 각하지만 촉탁이니까 이건 봐준다. 촉탁은 이런 정도까지도 봐주겠다. 그래서 촉탁은 많이 봐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청서를 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각합니다. 자, 촉탁은 자기들끼리 좀 친하니까 봐준다. 자, 등기필정보 새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죠? 자, 관공서한테는 등기필정보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쓸 일도 없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만들어주지 않는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촉탁 등기에 대해서 쭉 한번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집을 볼 거예요. 문제집. 자, 우리 문제집은 175페이지입니다. 자, 문제집 175페이지. 자, 175페이지 보시면 대표 유형하고 나와 있죠? 자, 175페이지 대표 유형. 자, 1번 보세요. 아, 대표 유형 보세요. 1번. 관공서가 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 동그라미 촉탁. 자, 촉탁할 때 등기 기록과 대장이 부동산 표시 네모,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요. 등기 기록에도 써 있고 대장도 써 있는데 서로 부합하지 않아. 서로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는 각하잖아요. 각하지만 촉탁의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아, 등기를 실행해 줘야 됩니다. 이때.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보세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자, 우편 촉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편 촉탁은 돼요. 우편 신청은 안 돼요. 예, 우편 신청. 우편이라고 무조건 덥석 물면 안 돼요. 우편이 나오면 신청인지 촉탁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우편 촉탁은 할 수가 있고 우편 신청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신청은요, 우편으로는 안 되고요. 자,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 두 가지인데요. 방문 신청, 전자 신청. 이래고 우편 신청은 없어요. 예. 근데 촉탁은 우편 촉탁도 있다. 추가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3번. 예.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권리자 청구에서 촉탁을 할 때, 자, 의무자는 등기 필정부 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촉탁이니까 등기 필정부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3번도 제공해야 된다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관공서인 권리자가 부동산 거래 주체로서 밑줄, 자, 부동산 거래 주체. 요 멘트를 딱 잡으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주체다? 그럼 얘가 권리자 아니면 의무자구나.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공동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있다. 요게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촉탁은 많이 봐주죠? 많이 봐줘요. 생각보다 많이 봐줍니다. 그런 봐주는 거는 그냥 봐주겠어요? 법에 근거 규정이 있겠어요? 근거 규정이 있겠지. 요건 봐줘라라고 근거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그런 게 없으면 신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나머지는 신청이랑 똑같이 취급한다. 그게 지금 5번이에요. 5번.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준용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봐줘라라는 규정이 없다면 신청이랑 똑같이 처리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지금 4번만 맞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176페이지 2번 문제가 있습니다. 2번 문제. 자, 2번. 옳지 못한 걸 모두 고르래요. 자, 2번의 기억 보세요. 관공서가 촉탁 정보,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촉탁할 때, 자,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촉탁 된다. 그래서 기억 맞죠? 자, 니은 보세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계약 일방 당사자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대요. 자, 검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자, 촉탁이니까 검인 면제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관공서는 검인 안 받아도 된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검인. 기왕에 나왔으니까 검인은 언제 받죠? 검인. 검인 계약서잖아. 검인 언제 받아요? 계약일 때. 그죠? 자, 무슨 등기할 때? 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죠? 자, 다른 등기할 때는 검인 안 받아요. 예, 요때만 예, 검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계약은 무슨 계약? 이때 계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해당되는 모든 계약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계약이라면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그렇죠? 그래서 검인. 자, 검인을 받는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일 때. 검인 계약서니까. 계약서 받는데 저당 계약서에 검인 받는다고 X. X. 왜? 저당 계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니까. 임대차 계약서에 검인 받는다. X죠. 자, 임대차 계약도 이거랑 상관없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되는 계약이라면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검열 받는다.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매매계약. 매매계약. 자, 매매계약. 매매계약도 검열 받아요? 자, 원래는 받아야 돼.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매매계약이니까 자, 거래 가액이 있겠죠? 거래 가액을 뭐 해? 신고하니까. 신고하면 검열을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렇죠? 요거는 예외다. 계약은 계약인데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죠. 예, 검인 대상이지만 뭐로 대신한다? 신고로 대신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말고 증여계약 검인 받아요? 증여계약. 증여계약. 증여계약이 무슨 등기예요? 증여계약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증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금. 예. 증여계약도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검인 받아 안 받아? 받아야지. 받아야지. 할 수 있죠. 예. 아니 뭐 공짜로 주는 거 검인 받냐? 이거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환계약 검인 받아요? 교환계약도 검인을 받아야 돼. 공유물 분할 협의 받아야 돼. 이것도 공유물 분할 협의. 협의 공유물 분할을 협의하면요. 공유물을 분할하면 서로 무슨 등기예요? 공유물 분할하면 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해야 돼. 공유를 분할했으니까. 자, 그것도 소유권 일부 이전하는 협의니까 검인을 받아야 돼. 알 수 있죠? 그래서 무슨 계약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협의했다 다 들어가요. 협의. 협의했다 계약했다. 근데 니네들 소유권 이전 등기야? 그럼 검인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인 대상 이렇게 됐는데 그 일방 당사자가 관공서면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위기에 빠진 표정 짓지 마세요. 예. 검인 얘기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예. 또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또 할 거고. 예. 검인 얘기 요즘에 검인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검인하고 그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적으로 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선 촉탁일 때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 나왔죠? 부동산 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 수리해야 된다 맞아요? 수리해야 된다. 자 리을 보세요. 매각 또는 공매 처분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대요. 경매 들어가면 결국은 나한테 경락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한테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럴 때도 촉탁이란 말이죠. 자 이럴 때 주소증명 정보를 낼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도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 주소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촉탁이니까 이것도 봐준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없다. 그다음 미음 보세요. 관공서가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어. 그럼 권리자지. 자 취득해서 촉탁할 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이거 낼 필요 없다. 예, 틀렸어요. 그다음에 비읍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리자래. 그럼 의무자 승낙을 받아 안 받아? 의무자 승낙 정도는 받아줘야 됩니다. 자, 승낙을 받아서 등기를 촉탁하게 돼 있고요. 자, 공동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촉탁이니까 승낙 정도로도 해주는 거예요. 신청일 때는 승낙 정도로 안 해줘요. 공동 신청을 해야 해주지. 저 승낙으로 해주는 것도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죠? 예. 네, 승낙도 안 받고 하겠다. 그러면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옆에 3번 문제 갑니다. 3번 문제. 3번. 자, 관공서 촉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3번, 1번 보세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자, 우편 촉탁도 가능하다. 자, 우편 촉탁이라는 뜻이 안 와도 된다는 소리예요. 너 나 아니까 오지 마. 그냥 편지 보내. 이 소리죠. 그래서 우편 촉탁. 그래서 신청, 방문에 대한 면제를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로서, 관공 의무자래. 그럼 권리자가 청구했겠죠? 촉탁하거나. 또, 부동산 권리를 취득했대. 취득해서. 그럼 권리자겠지. 권리자로서 촉탁할 거나. 어쨌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관공서가 권리자일 때도 안 내고, 의무자일 때도 안 내고, 안 낸다. 이 말이에요. 등기필 정보는 어쨌든 촉탁일 때 안 내야 된다. 라는 거죠. 네. 자, 3번. 관공서가 매각 공매 처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 자, 이때 의무자 주소는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내는 건데, 촉탁이니까 이것도 면제시켜주겠다. 그래서 이거 낼 필요가 없다. 4번.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해야 될 건데, 신청했어요. 어떻게 해요? 각하죠, 각하. 이때 각하 사유 중에서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 멘트를 외우셔야 돼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 경우에 해당돼서 각하 되는 겁니다. 자, 5번. 관공서가 거래주체, 네모. 자, 거래주체. 자, 부동산 거래주체. 권리자 아니면 의무자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주체다. 이럴 때 촉탁으로 해야 될 거지만, 공동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5번의 직권 등기가 나오네요. 자, 계속해서 앞에 칠판 좀 잠깐 보세요. 자, 칠판. 자,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세요. 예. 칠판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신청 의무가 나오고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여전히.
82. 여기 잘렸네. 자, 8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가처분 등기 예시 나와 있죠? 예, 거기 여기 파일을 잘렸네. 예. 다음에 좀 해드릴게요, 일단. 아, 이거구나. 얘가 좀 불안정하네요. 예. 제정신이 아니네. 자, 요걸로 해드릴게요. 예. 자, 여보세요. 자, 지금 소유자 누구예요? 유재석. 자, 박명수가 뭘 잡았죠? 가처분을 잡았어요. 자, 박명수가 원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자,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여기 써 있어. 예. 피보존 권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걸 보존받고 싶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싶다는 거지. 저들이 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원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가처분 등기는, 자, 가처분 등기는, 자, 누가 했을까? 자, 법원이 등기소에 뭐 해줬다? 촉탁해준 겁니다. 그냥 촉탁한 거예요. 자, 이 가처분 등기를 박명수가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각하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소 직접 신청할 게 아니라 법원 가서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예, 법원에서 가처분 촉탁을 해준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2번 가처분하고 들어왔죠? 이때 가처분은요, 소유권을 원하는 가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이기 때문에 주등기로 넣어줍니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은 주등기. 됐죠? 가처분. 요건 반드시 촉탁이에요, 촉탁. 자,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도 누구 거다? 유재석 거다. 그럼 뭐 이 상태에서 유재석이 이 부동산을 딴 사람한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게 시험에 예전에 많이 나왔어요. 가처분이 있더라도 처분할 수가 있다. 그러면 등기관이 입장에서는 이게 이 박명수가 유재석한테 소송해서 이길지 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3자가 등기해달라 그러면 해줍니다. 해줘요. 자, 해주면 이렇게 됐죠? 자, 누가 들어왔어요? 김구라. 자, 이 사람은 가처분 보고 들어왔어? 뭘로 들어왔어? 보고 들어온 거예요. 보고 들어온 거예요. 저 진짜 만약에 가처분 들어오는 날 같이 들어와. 간바의 차례로 들어와. 그럼 알았겠어? 몰랐겠어? 모를 수도 있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이니까? 3번이니까.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넣고 있는데 증명서 발급이 안 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지금? 상황 판단 잘 하셨던 게 무서운 거야, 이게, 등기가. 예? 이거 정확하게 판단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근데 가처분이 먼저 탁 들어와 버렸다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소송해서 짐은 어떻게 돼? 짐은 어떻게 돼? 김구라 그대로 소유권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가처분 어떻게 해? 말소. 무슨 말소? 촉탁 말소. 가처분은 할 때도 촉탁, 지울 때도 촉탁이야, 원래. 원래 촉탁. 근데 이겼어. 이기면 어떻게 돼? 얘가 이겼어. 누구한테 이겼어요? 유재석한테 이기는 거지. 얘는 상대가 아니죠. 이 사람하고 소송하고 있었잖아. 이겨버렸어, 유재석한테. 그럼 얘는, 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죠? 소유권 이전, 그거 단독 신청. 왜? 이겼으니까. 승소한 권리자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 김구를 어떻게 해? 죽여버려, 그러지 말고. 말소. 무슨 말소? 단독 신청 말소. 그럼 단독 신청 몇 개? 두 개를 따로 할까, 동시에 넣을까? 동시에. 단독 신청 두 개를 동시에 넣어요. 그럼 등기관이 이 두 개를 해주면서 자동으로 하나를 더 해줘. 뭘 해줘요? 그 가처분. 요건 어떻게 해? 직권 말소해줘. 이겼을 때 등기가 몇 개 들어와요? 3개. 신청은 몇 개? 2개. 자, 따다닥 3개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2개를 내가 신청해야 돼. 누가? 박명수 그러지 말고 가처분권자. 자, 가처분권자가 이겼었어. 승소. 승소했으면 단독 신청 몇 개를 동시에 넣어야 돼? 2개를 넣어야 돼. 뭐? 소유권 이전 등기. 또? 뭐 말소? 그치. 침해하는, 그래야지. 개. 그러지 말고. 침해하는. 자, 내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죠? 왜? 얘도 소유권 주장하니까. 이렇게 부딪혔잖아요. 내가 선수니까 얘가 나를 침해하는 거야. 그럼 침해하는 제3자 권리 말소를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말소 신청되면 요거는 직권 말소. 같은 날 등기 몇 개? 세 개가 따다닥 들어온다고. 됐죠? 같은 날. 그 중에 신청은 몇 개? 두 개 신청하는 거예요. 됐죠? 복잡하네. 그러지 말고. 예. 봐봐요. 자, 같은 날이라고. 같은 날 세 개 들어왔다고. 두 개는 어떻게? 단독 신청. 신청했으니까 접수가 됐겠지. 이건 신청이 없으니까 접수량이 빈다고요. 등기 날짜만 들어와. 이거 직권 등기야. 됐죠? 그래서 직권으로, 신청으로. 그래서 등기가 따다닥 세 개 들어왔다고. 그래서, 자, 말소. 요거 말소.
이거 말, 3번 말소였죠? 이거, 예,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 거고. 이거 소유권 주어 이제 드디어 박명수가 소유자 된 거지. 그러면, 자, 그 가처분은 어떻게? 목적 달성했으니까. 등기관이 자동으로 서비스 해준다고. 법에 써 있다고. 네가 지워라 이럴 때는. 원래 가처분만 그냥 져서 나갈 때는 촉탁 말소 해야지. 자, 그러나 이겼으니까 서비스로 직권 말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만약에요. 3번 김구라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가압류 때. 가압류 때. 돈을 못 받아서 3번 가압류를 걸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압류 때. 근데 얘가 이겼대. 그거 어떻게 돼? 똑같지. 똑같지. 나를 침해하니까 어떻게 해? 단독 신청 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돈을 받아서 가압류를 풀어준대 그러면 그럼 촉탁 말소예요. 정식으로 말소한다 그러면 촉탁 말소 할 건데 만약에 가처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 말소가 되는 거예요. 얘가 단독 신청하니까.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원칙은 다 촉탁으로 처리할 건데 가처분 후순위를 걸려가지고 다 말소당할 때는 단독 신청으로 말소된다. 그 다음에 그 가처분 말소는 어떻게 해? 직권 말소 된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어디 갔어? 이 키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제 요약서 어디 갔죠? 알아. 에이, 또 한참 있네. 예. 예. 씨, 안 되겠다. 자, 여기 보세요. 네, 이걸로 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예. 박명수가 본 게임 가서 이겼죠? 이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이든 말소든 뭐 저당 설정이든 자기가 원하는 걸 해. 이게 단독신청이에요. 단독신청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동시에, 자, 동시에, 자, 침해하는, 침해하는. 나를 침해한 누구였죠? 아까 김구라 했었지. 김구라. 김구라 권리 말소는 어떻게?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 몇 개? 두 개를 동시에 내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동시에 신청해도 그 가처분은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따다닥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그렇죠?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요걸 물어보는지, 요걸 물어보는지, 요걸 물어보는지 구별해서 읽어야 돼. 이거 구별을 못하고, 그죠? 가처분 나면, 아, 또 나왔네. 아, 진짜. 여기 생각해봐요. 이 관련된 사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례를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구별을 내야 되는데 참 다행인 게 우리 시험에는 요거밖에 안 나온다고. 요거 이외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겠어.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요. 세 개만 구분하시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지 내 뒤에 들어온 걸 지운다는 건지 그 가점을 지우는 건지 그것만 딱 구별하시면 그게 범위에서 낸다고. 그거 벗어나면 어떻게 해? 그럼 찍으면 돼. 그럼 못 맞춰 그거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요거 세 개는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가처분권자가 이겨서 자기 거 해달라 그러는지, 그 이후에 침해하는 애가 나왔을 때 정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가처분인지. 그죠? 예. 그나마 시험에서 침해하는 써주면 참 다행이야. 침해하는 이란 멘트를 안 써줄 수도 있어요. 가처분의 후순위의 가압류권자, 후순위의 소유권자, 이렇게 낼 수 있다고. 그런 경우, 아, 침해한다라고 판단하셔야 돼. 그럴 때는 단독 신청만서. 이걸 뭘로 장난칠까? 이거 직권말소 장난치겠지. 뻔하단 말이에요. 직권말소라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처분은 촉탁말소다. 그럼 장난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됐죠? 요거 두 개만 동시에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묶어서 동시신청이라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동시에 썼을 거예요. 자, 우리 요약집 83페이지에 써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일단 거기까지 보시고 우리 조금 쉬었다 갈게요. 좀 쉬었다가. 예.